그래서 그죠? 이제 마음은 이제 고유 승리를 보면 하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설 불가설 민수번 일어납니다. 이거를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분류하는, 그럼 왜 89가지가 됩니까? 마, 몰라도 돼, 마. 89가지는. 시험 나와, 임마, 시험. 시험 나오면 89가지 딱 적으면, 응? 점수 주고, 89가지 안 적고 헛소리 적어 놓으면, 막 빵점이야. 그러면 딱 쫄아갖고, 그걸 해버리겠죠? 그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06쪽에 도표를 펴놓고, 이제 제가 드리는 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훨씬 이야기, 이제 206쪽에 도표가 막 익숙이 되죠? 그죠? 지금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인데 아직 익숙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 그래서 좀 분류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도표 자체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세로의 기준이 있고, 요? 거기서 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로를 가지고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분류한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게 방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그리고 출제가 마음.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제가 마음. 세로 보기 네 개로 되어있죠. 유행 쪽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분류한 것이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가로로 보면은 불교에서, 불교가, 불교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하나의, 그, 뭐, 이론이랄까요? 그죠? 그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맞죠? 불교는 업을 토대로 해서, 이, 저, 삶의 존재의 전개과정과 세상의 전개도 업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내는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은 마음이, 당연히 마음이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음을,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 안 해내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지요. 그죠? 프로 중에 프로인 아비담마가 이, 그죠? 마음을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죠? 불교라고, 프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그 있죠? 그죠?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업은 불교에서 뭡니까? 선업, 불선업으로 분류합니다. 맞죠? 불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의 실현. 그 중에 행복은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은 뭡니까? 그죠? 이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됐죠? 그죠? 거기에 기준에서 보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업이고. 됐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불선업입니다. 그러면 불교 금생행복, 내생행복이죠. 우리가 내생에 행복하려면 이것도 업의 이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금생에 선업을 지어야 내생이 뭡니까? 선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나눌 때 선업, 불선으로 나눕니다. 자, 선을 우리 초기불전용량에서는 유익함으로 옮기고 불선을 해로움으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제라폼 보면 해로운 마음 되어있죠? 그 해로운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두 번째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렇게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이 합치면은 우리는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업을 지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과보가 나타나죠? 과보는 또 뭐로 나타나겠어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 그런데 더 현미경을 들여서 보면은 특정한 업, 특정한 그 뭡니까? 그죠? 그거는 그 마음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먼저 해로운 업,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보면은, 해로운 업을 이제 요 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해로운 마음 보면은, 해로운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만 일어나겠어요? 욕계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우리 저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새끼 마음은 무슨 새끼 마음입니까? 본 삼매의 든 마음. 됐죠? 그러니까 새끼 마음에는 해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삼매에 들었는데, 맞죠? 무새끼 마음도 본 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세가 마음은 뭡니까? 엄마,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열반으로 대상한 마음이 해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욕계에서만 있습니다. 도표 보시니까 딱 고려되어 있죠? 그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래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은 그걸 그 어디에 다 있겠어요? 욕개, 새끼, 무새끼, 출세간에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으로는 다 해보면 12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12개 마음입니다. 자, 유익한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마음은 욕계에서는, 그죠? 조금 밑에 이렇게 그려져요. 욕계에서는 8개가 있죠? 그죠? 새끼에서는 몇 개였습니까? 5개. 그죠? 왜 5개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새끼는 몇 개였습니까? 4개죠. 왜 그렇습니까? 무새끼 자체가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출세간 마음 네 가지. 됐죠? 여기는 도지요,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요,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21가지 되죠? 그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여기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죠? 자, 우리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죠? 과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것이 두 가지입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죠? 요 1번, 2번, 3번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많이 적혀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 하나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 것. 됐죠? 그거는 이제 도표가 너무 복잡해서 요거는 구분을 안 해놨어요. 물론 그 옆에 보면 재생연결식에서 19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죠? 그 19개 동그라미 말고는 전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예? 그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것,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계에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전부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도표에서는 안 적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했습니다. 했죠? 그 중에 15가지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었어요. 세 가지가 그 옆에 있는 뭡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요거는 뭡니까? 자극만한 마음이라 했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 제일 위에 15가지 있죠? 그죠? 요것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치는 그거는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되죠? 대상과 마주쳐서 우리가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비다메에서는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해로운 과보로 과보와 마주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로운 것부터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죠? 내가 가도 저 똥을 딱 봤습니다. 아니, 누른 게 있는데, 똥을 딱 봤습니다. 눈에 똥이 났어요. 그러면 똥을 본 것은, 이거는, 그죠? 이게 이제 과보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똥을 본 것은 유익한가 볼까요? 해로운가 볼까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해로운가 봅니다. 됐죠? 예? 근데 보니까 좀 누른 금덩이가 부쩍부쩍 있는 게 봤어요. 유익한가 봅니까? 해로운가 봅니까? 유익한가 보죠? 그렇게 제일 위에 보면 눈의 아르마리. 적어놨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눈의 아르마리 되죠? 그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되죠?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7가지는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원인 없다는 것은 약한 마음이라 했죠? 그죠? 이끼처럼 막 뜨던 게 아주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봤다는 것은 이죠?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곧 과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미약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3장, 4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은 똑같이 해서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눈으로 금덩어리 반 거는 유익한 건데, 귀로 뭐가 유익한 걸까? 뭐가 유익한 거군요. 이영애 씨가 왔고, 스님, 이러면 이거는 그죠? 그 소리 듣는 게 유익한가 보죠? 그죠? 누가 와갖고, 그냥 꽉! 안 그러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뭡니까? 뭐 스님들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왜 스님한테 와서 뭐 누나를 부라리가 그래요. 물론 제가 너무 그죠 메카리 없이 순하게 보여서 그래 보면 전 착한 사람 같이 보인대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늘 나는 항상 마음이 선하게 보이고 그죠? 너무 가날프게 보이고
남들이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같이 보여서 저렇게 만만해서 내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아,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지. 아, 그래 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사람, 그거는 해론갑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저 산모와 위노다니라고 위반과 주석서에서 했잖아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그게 따르면 된대요. 저쪽 종교에 있는 분들은 뭐 그거 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이라 하겠죠. 저거는 유익하고 해로운 것도 없잖아요. 뭐 판단 기준이. 근데 저 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해로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된대요. 그래서 눈기, 코임. 그래서 제가 그 했잖아요. 이 냄새 뭡니까? 샤넬 넘버 파이브. 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종기 딱 합니다. 맛있는 맛. 삼선 해물, 삼선 짬뽕.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건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온 원인 없는 마음이고, 그죠? 나쁜 거는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온,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유익한 것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그 의식에 조사하는 마음이 하나가 더 들어있죠? 기쁨이 함께 하는 거죠. 그,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뭡니까? 좋은 거는 딱 왔을 때 있잖아요. 영의 시가 왔을 때 있잖아요. 딱 보고 있을 때 됩니까? 이거 딱 보고 뭡니까? 누군가 조사할 때 이미 이제 영예가 나타난 것은 기쁨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제 수준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아직 조사가 해서 결정이 안 돼도 너무나 좋은 값으로 나타나는 뭐가 딱 나타나면, 그죠? 그때 벌써 막 기쁨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이 함께 하는 거 하나 더 들어있죠? 그죠? 평온인데, 해로운 마음이면 평온밖에 없는데,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 함께 하는 하나 더 들어있죠? 요렇게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또 당연히 또 뭐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죠. 그 앞에서 말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 있었죠. 그럼 이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의 과보로 나타난 게 또 8가지 있을 거고요. 똑같이 해서 5가지, 4가지, 그죠? 4가지 있습니다. 자, 요 4가지는 8가지, 5가지, 요 17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만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유익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과보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과보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삶의 과정에서는 뭡니까?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8가지로 나타나고, 됐죠?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원인 있는, 그러니까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 8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그러면 해로운 업을 지으면은 해로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건 없네. 해로운 업을 지도 지옥에 안 떨어지네. 저 스님이 맨날 깨구리 태어났는데도 깨구리도 안 태어나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죠? 좋다고 말했죠.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는 지났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그 몇 번쯤입니까? 그 조사, 그죠? 됐죠?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 해갖고 해로운 갑으로 그 동그라미 옆에 재생연결식에 동그라미 친한 게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것이 뭡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재생연결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됐죠? 좋다고 말했죠? 엄마의 선도에 태어나는 건 이래 자세히 구분하는데, 그죠? 왜 악도 태어나, 악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네 개나 있는데, 왜 하나로만 결정이 났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 아비담 많은 사람들이 악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뭐랬어요? 아비담 말은 벌 한 세 가지 원인을 없으면 아비담만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못 냅니다. 됐죠? 그런 게 뭡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악도는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말고 악도나고 요 업을 지으면, 그죠? 예? 뭐, 그죠? 지옥도 몇 번째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도 뭡니까? 깨구리 뭐, 제같이 쓸데없는 사람들이나 요 짓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하나로 딱 악도에 떨어진 거 나타내 버린다. 이래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복잡한데, 이거는 뭡니까? 기본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 것. 됐죠? 그럼 어떤 게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재생연결식 19개에서 재생연결식 19해서 동그라미 칠한 거 있죠?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출생한 마음에는 보면은, 요, 우리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 동그라미 안 칠지가 있죠? 당연히 과부는 뭡니까? 도 다음에 바로 과거잖아요. 예류 도 다음에 바로 예류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생에 죽어서 어디 가서 예류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절대로 없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마요, 그럼 예류과를 얻으면 다음에 죽어갖고 그러면 안 태어나? 그건 아닙니다. 됐죠? 그 자기가 그 뭐 지은 그 업에 따라서 그러면 예류과를 얻은 사람 악도에는 안 떨어집니다. 인간은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삼매 안 닦은 사람은 욕계 천상이 태어날 수도 있고, 삼매를 많이 닦았으면은 새끼 천상이 태어날 수 있고, 무새끼 삼매를 닦았으면 무새끼 천상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극만 하는 마음 또 쭉 돼 있죠? 그 자극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뭡니까? 옥문전향, 의문전향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존재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소 짓는 마음부터 그 밑에 뭡니까? 그 전체로 하면 한 18개 되겠네, 그죠? 그거는 아란들한테만 나타납니다. 됐죠? 아란은 좋은 일 하겠어요? 나쁜 일 하겠어요? 아란이 되고 나면 뭡니까? 먹이는 맨날 맛있는, 저 같으면 뭡니까? 맨날 맛있는 삼선 짬뽕만 먹겠어요. 아란 대비인데 뭐. 그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저는 맨날 잠만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란 대비인데. 안 그렇죠, 그죠? 아니, 아란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그죠? 내 옆에 사람들 일깨우고, 그죠? 정말로 좋은 일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과보를 안 가져옵니다. 아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익한 마음이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에 넣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뭡니까? 89가지 마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한 번 뗐어요.